친구는 피부에만 존재하나요? 여러분, 지난번에 배운 콜라겐 피부에만 있었나요? 아니요. 프로테온 글리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테온 글리칸 우리 몸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뼈, 인대, 피부, 눈, 관절, 연골. 뭐야? 전신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테온 글리칸은 피부에도 기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골, 뼈, 눈 등의 조직에도 분포돼 있습니다. 또한 뼈에 있는 유기 성분 중에 약 15%를 차지하는데요. 연골, 상아질, 피부, 인대 등과 같은 결합 조직의 세포 사이를 채워주고요. 주로 세포막 표면 단백질, 세포 외부의 단백질 또는 분비 단백질 등에 결합돼서 연골과 같은 결합 조직을 구성하거나 관절 등의 윤활 성분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프로테오글리칸은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등과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예를 들어 연골은 수분이 80%, 나머지는 20%를 차지하는 주요 성분이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입니다. 아, 그러면 프로테오글리칸이 없어진다. 그럼 저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피부와 관절의 결합 조직에 이상이 발생하는 선천성 질병인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입니다. 피부와 연골 조직을 유지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생성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유전병이에요. 최근 이 병조차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의 생합성의 결함과 관련되어 있던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거는 뭐야? 이 사진은 탄력 섬유성 가황색종이라는 병의 사진인데요. 이건 피부, 눈, 혈관 등의 탄성을 유지하는 조직에서 이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탄성 섬유가 비정상적으로 석회화해서 해치도 생기고 이렇게 과도한 주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눈에는 망막이나 유리체라는 곳에 이상을 일으키고 혈관 벽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피부의 해치, 과도한 주름, 눈의 침샘 이상, 시력 장애, 혈관 이상들을 모두 보이는 되게 독특한 병입니다. 이 환자들의 피부에서 섬유화 세포를 분리해서 키워보면 이 섬유화 세포에서는 프로테오글리칸을 합성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피부 진피층에 많은 프로테오글리칸의 양과 크기가 막 줄어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주름은 프로테오글리칸의 합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주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럼 피부에 이제 프로테오 글리칸 이 친구가 부족하면은 가장 크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수분 부족. 프로테오 글리칸은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함습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스폰지처럼 물을 확 끌어당겨서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다. 여러분, 화장품 중에 피부 보습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성분이 뭔지 아시나요? 정답, 수분크림. 정답, 수분크림. 오, 와, 윤성민 씨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 바를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너무 웃겼다. 아니, 저도 수분크림 바르는 거예요. 예, 뭐 티는 안 나겠지만. 뭐. 아니, 맞습니다. 와이프한테 정말 귀 아프게 들었습니다. 이 나이 들수록 수분크림 많이 발라야 한다고. 예. 맞습니다. 많은 수분크림 안에 히알루론산이라는 보습 물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중 혹시 인공 눈물 써보신 분 계시나요? 네. 다 있겠죠? 맞아요. 가끔씩 건조할 때. 네. 인공 눈물의 주성분도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보다 함습성이 더 뛰어난 게 바로 프로테오글리칸입니다. 함수성이 몇 배나 뛰어나는지 맞춰볼까요? 일단 10배. 더.
더요? 더요? 어, 그러면 20배. 어? 어? 더요? 어, 그러면 40배. 더. 80배? 80배예요? 조금 더 쓰시죠. 더 쓰라고? 더 써야 돼요? 130배가 정답. 130배가 정답. 와, 뭐야? 와. 프로테오 글리칸의 함습성은 히알루론산보다 약 130배가 뛰어납니다. 와, 그래서 피부 진피에서 물을 단단히 붙들게 되어서 탱탱한 젤리처럼 유지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박사님, 이 프로테오글리칸의 염증 억제 기능도 있어서 이 여드름에도 도움을 주죠? 진짜요? 진짜 이게 관련이 있어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서는 프로테오글리칸이 세균이 만들어낸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프로테오글리칸이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피부 트러블, 특히 여드름처럼 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염증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한 연구에 의하면 프로테오글리칸이 아토피 피부염 및 건성, 습진성 피부에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좋아졌다. 와. 프로테오글리칸이 피부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고 피부 건조를 완화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